일신강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나의 서재에서 바라본 변화무쌍한 양평 하늘.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직에서 은퇴하여 2018년 11월에 양평으로 이사 왔습니다. 자연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양평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 오니 물맑은 양평이라고 물도 맑고 산화도 푸르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과 풀과 나무가 나에게 많은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그 중에 제 서재가 아파트 5층에 위치해 있는데 내 서재에서 뒤편으로 바라본 용문산 자락과 특히 높은 하늘이 내게 늘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쳐다봐도 잘 보이지 않는 하늘이 양평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크게 내 눈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비온 이후에 하늘에서 피어나는 수많은 구름을 보면서 환희의 외치며, 와, 하늘은 참으로 변화무쌍하구나, 신비하고 놀랍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가진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로 몇 장씩 찍어 사진을 기억해 보존해 놓았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하고 싶어서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기분이 상쾌해지고 새로운 희망이 뭉게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세요.